와우. 참고로 양 선수의 경기는 KBL 한국 슈퍼웰터급 랭킹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KBM 한국 슈퍼웰터급 챔피언 결정전 10회전 경기에 나설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홈코너 JP 복싱짐 소수 30세 신장 180cm 체중 69.8kg 현재 KBM 한국 슈퍼웰터급 랭킹 2위 4년 만에 복귀전에서 임팩트 있는 승리를 따냈고 이제 다시 B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멕시칸 스타일의 복싱을 보여주겠다. 강경매! 이에 맞서는 점포너 더 파이팅 복싱팀 소수 28세 신장 174cm 체중 69.7kg 배틀로얄 슈퍼웰터급 우승자 강력한 펀치력을 자랑하는 현 KBM 한국 슈퍼웰터급 랭킹 1위 소개합니다. 양세영! 이번 경기 해주시면 이현우 심판위원입니다. 안 맞아, 그냥.
Yeah!
이번 경기는 양세열 선수의 펀치에 의해 강경민 선수가 눈 부상을 당했고 주심이 경기를 중지해 더 이상 경기를 소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세열 선수의 8라운드 1분 33초 TKO 승으로 결정됐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롭게 챔피언이 된 양세열 선수에게 챔피언 인정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인정서 소속 더 파이팅 복싱집 성명 양세열. 위 선수는 2024년 6월 7일 서울 3연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강경민 선수와의 KBL 한국 슈퍼웰터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한국 챔피언임을 인정함. 2024년 6월 7일 산업인 한국 복싱 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새로운 챔피언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의 허리에 벨트가 둘러지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치